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뒤늦게 조사하기로 한 부산대. 교육부가 시켜서 한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사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외학 전문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조사에 나섭니다.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석 달 만입니다. 조사 주체는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입니다. 의전원 입시에 쓰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라는 법원 판결에도 부산대는 그간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부산대학교의 재학생입니다. 기관이 학생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다고 하자 하루 만에 자체 조사를 한다고 나선 겁니다. 부산대는 이번 조사가 대학 자체 결정이 아닌 교육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재학생들이 조사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장관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게 그때도 박탈감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국립대 위상이라는 걸 그래도 생각해보자 한다면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조사 주체만 정했을 뿐 방식도 대상도 정한 게 없습니다. 부산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침을 정하기 전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라 입학 취소 여부 결정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부산대를 졸업한 조민 씨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인턴 수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